엄청 잘하시잖아요. 완전 목소리 고음에다가. 그래, 우리 토니 씨 뭐 워낙 좋아하는 또 선배님이잖아요. 아니 저는 사실 현진영 선배님의 예, 춤을 보면서 이게 흥분했어요. 저는 사실 실제로 제가 꿈을 키웠던 사람이고, 그리고 사실 저희 SM 기획사에 1호 가수가 저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H.O.T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현진영 선배님이 예, 예. 예. 사실 현진영 씨는 대한민국의 최초로 자기의 전문 백업 댄서를 함께 다녔던 댄스 가수입니다. 현진영 씨가 와와, 이 뭐 와와 1기가 이제 뭐 타기와준이, 아, 구준엽 씨와 예. 예, 이탁 씨. 이탁 씨, 그리고 또 구준엽 씨, 강원래 씨, 이현두 씨와 김성재 씨 뭐 이런 예. 식으로 이 현진영 씨가 자기의 댄서들을 함께 같이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백업 댄서들이 이제 이때서부터 이제 전문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아, 그러니까 현진영 씨 덕분에 듀스도 생기고 클론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에 그대를 부를 티네이저 싱어입니다. 어? 여학생으로 들어요? 와우 와우 와우. 의상도 레트로인데. 자, 본인 소개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울산에서 온 19살 김나현, 민다은입니다. 울산에서 왔어요. 두 분 어떤 사이예요? 아, 저희 1년 전에 보컬 학원에서 만나서 팀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전교 탑10 첫 무대의 주인공 분들인데 긴장이 좀 되시겠죠, 아무래도? 너무 긴장되는데 첫 무대인 만큼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두 학생 다치지 말고 네. 자, 여기 앞에 삼촌 한번 볼까요? 삼촌, 안녕! 잘생겼어요. 자, 하트를. 자, 이제 삼촌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